안녕하세요. 모토리온 김성훈입니다. 네, 오늘은 벤틀리 벤테이가 W12 코리안 에디션 신차 발표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리안 에디션 이름이 붙는데 사실 벤틀리 하면 굉장히 또 한정적이고 또 희소성이 있는 이미지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뮬리너라는 또 비스포크 브랜드가 또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은 다 만들어준다, 다 뭐 꾸며준다,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코리안 에디션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많이 튀지가 않아요.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남산이 그려져 있다든지 뭐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든지 좀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단정하고 말하지 않으면 코리안 에디션이라고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색상, 그리고 여섯 가지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색상들도 그렇게 튀지 않는 색상들,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색상들로 또 꾸며져 있고요. 또 실내에도 뭐 코리안 에디션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그냥 뮬리너 뭐 배지가 많이 좀 붙어있는 그 정도로 꾸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롤스로이스도 비스포크 그 프로그램을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분들은 자동차를 좀 소장품 그런 의미로 갖고 계시다 보기보다는 그냥 이동수단 좀 몇 년 지나면 좀 바꾸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팔 생각을 하시면서 구매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에 새겨진 그런 시트라든지 뭐 자기가 정말 아끼는 그런 소재들이 들어간 뭐 트림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꾸미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아직 비스포크에 대한 친숙함이 좀 덜하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에디션들로 밀리언 통해서 이렇게도 꾸밀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들 이렇게 한번 꾸며보세요. 좀 이렇게 친숙하게 소개하는 샘플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마 에디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벤틀리에서 보여주는 에디션의 의미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 에디션 모델들이 그 자체로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그런 차들이 되긴 하지만 벤틀리 같은 경우는 이미 희소성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에디션 이름이 붙고 나면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20대가 생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을 위한 차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벤틀리에서 만드는 에디션은 국내 소비자분들께 뮬리너 시스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그런 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용인 서킷에서 벤틀리 외관 살펴봤었죠. 이번에 코리안 에디션이 추가가 되면서 바뀐 점은 옆으로 오시면 전면부에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측면부로 오면 이 휠이 뮬리너에서 제작한 휠이 들어갑니다. 이 휠은 뭐 코리안 에디션이기 때문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뮬리너에서 주문하면 들어가는 휠 디자인인 거죠. 굉장히 예쁘네요. 이게 뭐 이렇게 투톤으로 쓰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자체로 굉장히 웅장하고 좀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휠과 더불어서, 휠 디자인과 더불어서 또 강조되는 부분이 여기 유니언잭인데 이 부분에 한국 모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네, 코리안 에디션 선택하면 영국의 이 자부심을, 영국에서 만든 차다, 이런 자부심을 보여준 유니언잭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다른 차종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내에 딱 들어가려고 딱 문을 여는 순간 여기 뮬리너 웰컴 라이트가 또 보이죠? 웰컴 라이트에 이어서 여기 도어 트림에도 뮬리너 배지가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코리안 에디션이 소개되면서 강조되는 부분이 이 나무 트림이에요. 이 나무 트림이 오픈 포어버 월넛 베니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숨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본래의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그런 소재라고 보면 됩니다. 나노 코팅 기술이 들어가서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렸다고 해요. 지난번에 용인 석깃에서 봤던 벤틀리 실내에는 굉장히 그루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나무 트림이 쓰여서 이거 약간 올드한 거 아닌가, 좀 요즘 트렌드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또 이런 나무 트림들도 선택할 수 있는 벤틀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면부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안개등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레이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앞차도 좀 파악하고, 그래서 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파일럿 어시스트 그런 기능들이 발휘가 되는 그런 레이더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 여기는 주간주행 등, 그리고 뭐 방향지시 등이 켜지면 이쪽이 깜빡깜빡 거리고요. 이쪽은 이렇게 나와서 청소해, 워셔액이 이렇게 뿌려지고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네, 주간주행 등이 들어오는 이 램프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예리해요. 이 부분들은 손으로 하나하나 조각한 그런 램프라고 합니다. 보석 같죠? 진짜 굉장히 예리하네요. 사실 벤틀리 하면 또 시그니처 그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뮬사는 이렇게 수직 그릴이 들어가는데 뭐 다른 지금 벤틀리 모델들에서는 매트릭스 그릴이 들어가고요, 뭐 뮬리너에서 뭐 다른 문양을 주문을 하면 뭐 다른 걸 들어갈 수 있겠죠. 당당하게 신발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설명드리긴 했지만 여기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들어가는데, 패턴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뭐 많은 브랜드에서 고급감을 강조할 때 쓰이는 패턴이죠. 전쟁 시대에 좀 얇고 좀 두꺼운 옷이 필요했는데 그때 솜을 좀 잘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티치를 썼다고 하죠. 솜이 흘러내리지 않게.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좀 부호들만 가질 수 있는 옷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 다이아몬드 패턴이 지금까지도 좀 고급감을 강조할 때 쓰이는 패턴으로 자리 잡았죠. 근데 위쪽은 이렇게 밝은 가죽에 짙은 색상 스티치로 꾸며져 있는데 아래로 오면 이게 약간 꼬냑 컬러의 그 가죽에 밝은 색상 스티치로 꾸며져 있죠. 저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실내는 뭐 제가 설명하는 게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후면부를 살펴보시면 저는 딱 눈에 띄는 게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리어 램프에도 안쪽에 이 램프 형상이 빗자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벤틀리를 뜻하고 있고, 또 여기 리어 램프를 감싸고 있는 이 크롬 라인도 정말 예쁘죠? 사실 이 부분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좀 투박해 보이고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역시 벤틀리는 이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여기 로고가 자세히 살펴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예리하네요. 와, 날개 모양이 다 입체적이에요. 그리고 색상이 여기 지금 블루 색상인데 입자가 정말 고운 펄이 들어있어요. 펄감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작아서 전체적으로 단정해 보이는 그런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색상이나 실루엣은 굉장히 단정한데 이런 디자인 요소들로 좀 화려함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문이 정말 크네요. 사실 전장은 거의 5m에 육박하고, 5m를 넘죠. 그리고 축구는 3m가 채 안 되는데 정말 옆쪽에서 보니까 진짜 큰 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걸 오늘도 빼볼 수가 없겠네요.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이걸 뺄 수가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선반도 굉장히 단단하게 짱짱하게 구비되어 있고요. 저는 가죽 냄새가 엄청 좋네요. 좋다기보다 가죽 냄새가 장난 아닌데, 사실 벤틀리에서는 이 가죽이 본연의 냄새를 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요. 딱 차를 타자마자 정말 가죽의 냄새가, 와, 그 짙은 가죽의 냄새가 확 느껴지네요. 지난번에는 좀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정말 소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짱짱하고 그냥 맞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벤틀리에서 쓰는 가죽들이 또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수소들의 가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 자라기 때문에 벌레들에게 물리지 않아서 좀 표면이 깨끗하고, 그리고 수소, 그러니까 암소를 쓰면 또 새끼를 낳고 또 하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데, 숫소 같은 경우 좀 질기고 좀 탄탄한 그런 가죽을 보여줘서, 네,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숫소 가죽을 많이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벤틀리에서 코리아 에디션을 내놓은 거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2015년도에 플라잉 스퍼 에디션, 코리안 에디션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벤테이가로 코리안 에디션을 꾸민 거죠. 근데 이번에 코리아 에디션이 나오면서 고암 정병래 선생님이랑 협업을 통해서 이런 작품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각 작품인데요. 이거는 정말 예술품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코리안 에디션을 사시는 분들에게 또 제공되는 또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출시 가격이나 출시 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럭셔리 카 브랜드에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브랜드화 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는 비스포크라고 부르고, 또 페라리는 테일러 메이드라고 부르고, 제규어 랜드로버는 SVO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페라리는 테일러 메이드뿐만 아니라 성능을 정말 개인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 오프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온 오프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벤틀리랑 롤스로이스는 비주얼적인 면에서만 좀 소비자분들께 다양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능은 만지지 않는 거죠. 근데 랜드로버는 SVO 안에 SVA, 그거는 약간 럭셔리함을 좀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만지는 부서고, 또 SVX는 사륜구동을 또 개량하는 그 브랜드고요. 또 SVR은 성능적인 면들을 좀 만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출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엔진을 만지는 부서인 거죠. 네, 그렇게 다양하게 좀 고객이 정말 원하는 대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고요. 네, 그렇게 또 럭셔리 브랜드들은 또 그런 치열한 싸움이 눈에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드리면서, 네, 저는 또 다른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